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은빈 씨,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나셨죠? 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아주 휴가처럼 또 오늘을 이렇게 기쁜 축제로서 즐기려고 하는데요. 오늘 덕분에 아주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빈 씨가 오늘 더 즐거운 이유로 알고 있죠? 지난해는 정말 난풍이었잖아요. 101, 방탄소년단, USTW, NCT 127, 윤종신 씨 등 장르와 연령대를 초월해서 남자 가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네,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최고의 휴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박형식 씨한테도 이 자리가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그중에 이제 특히 더 애정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미국의 한 리서치에서 세계 미남 가수 1위를 한 분이 계신데요. 네. 방탄소년단 B씨가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훈훈한 잔이네요. 네, 자 이제 두 팀께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볼까요?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블랙핑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우, 동료 가수들이 다 같이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본상의 주인공 블랙핑크입니다. 강렬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걸크러쉬 매력을 보여주는 팀이죠. 네, 휘파람, 붐바야, 불장난, 스테이에 이어 싱글 앨범 마지막처럼까지 연이어 히트시키며 대세 걸그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상 수상자, 아, 블랙핑크입니다. 아, 굉장히 우아합니다, 지금. 네. 자, 우리 블랙핑크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우선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본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블링크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양현석 회장님, 테디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이쁘게 꾸며주시는 헤메스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블링크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